안녕하세요.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지난번에 테마파크 어트랙션 운영을 게임으로 해볼 수 있는 사이트 더 매지컬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어려운 어트랙션 운영 게임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할 수 없이 집돌이, 집순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테마파크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디즈니랜드를 좋아하신다면, 또 놀이기구를 좋아하신다면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이름하여 라이드 심즈입니다. 우선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구글에 바로 Sims Ride라고 검색만 하셔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에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Ride Sims 사이트예요. 그런데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더 매지컬 사이트와 좀 다르게 Ride Sims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만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커서를 갖다 대시면 회원 가입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회원 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그 아이디로 사용할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아바타 지정하시고 계정 만들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는 페이지도 나오는데요. 뭐 회원 가입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 회원 가입부터 맡기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라이드 심즈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이쪽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시뮬레이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굉장히 많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어트랙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어트랙션인지 금방 아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국에 있는 드레이튼 매너 같은 파크도 있고요. 네덜란드의 에프텔링의 유명한 롤러코스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디즈니랜드의 롤러코스터나 디즈니 월드의 빅선더 마운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픈한 어트랙션이죠.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모터바이크 어드벤처 롤러코스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이 사이트에서 가장 최근에 업로드가 된 최신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장 쉽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고요. 여기 있는 게임들은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difficulty라고 이제 각 하단에 난이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difficulty가 hard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고, 그 옆에 있는 것처럼 moderate라고 되어 있으면은 보통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시면은 알톤 타워, 영국에 있는 파크죠. 여기 위커맨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easy, 쉬운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지하고 모더레이트를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거고요. 이 플레이를 다 해보신 다음에 하드로 되어 있는 어려운 게임들을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있던 더 매지컬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그냥 플레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었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심즈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눌러야 되는 버튼도 굉장히 많고, 어트랙션 운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 없으시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지 모드 먼저 해보시고 모더레이트 해보신 다음에 하드로 되어 있는 게임들을 즐겨보시는 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영국에 있는 알톤타워 위커맨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게임을 플레이하자마자 매뉴얼이 나와요. 바로 키보드 커맨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버튼들을 눌러야지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심즈라이드에 있는 게임들은 대다수가 아주 특별한 어트랙션이 아니면 비슷한 키보드의 그런 버튼들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좀 고생해서 익숙해지시면 다른 게임들도 좀 쉽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이제 우리 탑승할 때 앞에 게이트가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 게이트를 열고 닫는 거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그다음 디스패치는 출발시키는 겁니다. 열차를.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고요. 프리쇼는 엔터입니다. 프리쇼라는 건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트랙션들은 보통 프리쇼와 메인쇼, 포스트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 여기서는 다 설명할 건 아니지만 프리쇼는 어떤 어트랙션을 직접 타기 전에 사전 몰입감을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쇼를 본다거나 어떤 뭐 비디오 영상을 본다거나 어떤 애니메트로닉스를 통해서 설명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프리쇼거든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프리쇼가 있습니다. 어떤 프리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위커맨 롤러코스터라고 쳐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e-stop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놀이기구를 갑자기 멈춰야 되거나 혹은 재가동시킬 때 필요한 그런 가장 중요한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바 올리고 내리는 거는 내릴 때는 아래 화살표, 그 다음에 안전바를 올려줄 때, 즉 내리라고 올려줄 때는 위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st lane과 main queue가 있는데, fast lane은 뭐냐면 패스트 패스, 뭐 롯데월드로 치면은 뭐 매즈 패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게 타실 수 있는 손님들 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큐는 일반 대기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먼저 태울 것이냐는 F키와 L키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줄이 바로 메인 큐, 일반 대기 줄이 이렇게 길게 뽑아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길은 바로 fast lane, 빠르게 탈 수 있는 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라이드 심즈를 플레이할 때는 모든 어트랙션에 전원을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파워가 깜빡이고 있죠. 이거를 바로 클릭을 해서 전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탑 버튼이 반짝이는데, 이 스탑 버튼은 모든 어트랙션들 동일하게 R 버튼을 꾹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리셋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R 버튼에 손을 떼면 이제 e-stop 버튼까지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모드가 깜빡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유지보스 모드와 노멀 모드가 있습니다. 유지보스 모드를 먼저 켜주셔야지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유지보스 모드가 되거든요. 하시면 이제 블락이 깜빡이게 되는데, 이 블락이라는 거는 보통 롤러코스터는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디 어디까지 딱 블락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 열차가 이 구간을 넘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락들을 우선 다 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스템 모드를 이제 유지보스 모드가 아니라 노멀 모드, 즉 운영할 수 있는 모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준비가 되셨으면은 뭐 잠깐 팁으로 제가 옵션 창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옵션이라고 있는데, 쇼 라이트를 켤 수 있냐 끌 수 있냐를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 다운은 고장을 낼 거냐 안 낼 거냐인데, 이 모든 어트랙션은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혹은 단순한 트러블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게끔 해가지고 어떤 실제적인 느낌을 줄 것이냐 아니면 고장나는 거를 없앨 것이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고장나는 건 없도록 체크를 해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끄고 켤 수가 있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clos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트랙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open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손님들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뷰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즉 시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은 롤러코스터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모드라고 한다면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스테이션 쪽이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열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손님들을 태우고 출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이 일반 대기줄, 이쪽이 패스트 레인 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이 차면 이제 프리쇼 문을 열어가지고 손님들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손님들이 다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엔터 버튼을 누르면 프리쇼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쪽을 잘 봐주세요. 문이 열렸죠? 그럼 손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게 되면 문이 닫히면서 프리쇼가 재생이 됩니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나옴과 동시에 프리쇼가 시작이 되는데, 프리쇼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이 얼만큼 가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시간이 다 없어지면은 프리쇼가 끝나게 돼요. 이 순간에도 손님들은 들어옵니다. 패스트레인을 입장시키고 싶으면 F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바뀌면서 입장을 하게 돼요. 안쪽에서는 프리쇼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바깥에는 대기 공간에는 또 다음 프리쇼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반 대기를 입장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L버튼을 누르면 바뀌면서 이렇게 입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프리쇼가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줄을 서 있습니다. 탑승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열차가 들어왔는데 안전바를 올려줘야지 사람들이 탑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위 화살표를 눌러서 안전바를 올려줍니다. 그럼 이쪽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바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보시면 문이 열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왼쪽 버튼을 눌러서 사람들이 다 탑승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를 닫아줍니다. 닫혔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바거든요. 안전바를 보게 되면 올라가져 있는데 사람들 이제 출발을 시키려면 안전바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럴 때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대기를 하시면 디스패치, 출발 버튼이 이제 깜빡이게 될 거예요. 깜빡이면은 출발 준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한다고 빨리빨리 손님들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이렇게 대기 손님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프리쇼를 바로바로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열차가 아마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실 때 열차가 하나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쪽 보시면 차고지에 이미 열차가 3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유지보수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트랜스퍼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스위치 버튼을 한번 클릭하시면 왼쪽 오른쪽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있는 버튼, 즉 이쪽이 앞쪽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번 레일이 스위치가 돼야지 이 열차가 메인 동선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레프트 트랜스퍼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레일이 딱 맞아지게 되면 스위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열차가 들어오게 되고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위 버튼을 눌러가지고 안전바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내린 거죠.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빠르게 올리셔가지고 최대한 높은 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지 모드를 해봤으니까 모더레이트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스페이스 마운틴,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페이스 마운틴, 디즈니 어트랙션이죠. 이 롤러코스터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커맨, 즉 방금 전에 하셨던 게임을 하셨더라면 버튼이 비슷해서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역시 키보드 매뉴얼이 뜨게 되는데 약간 비슷합니다. 아까랑 쇼 라이트 꺼줄 거고 고장내는 거 없도록 우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쪽에 스테이션이에요. 여기에 막 내부 실내 롤러코스터죠. 막 돌아다니게 되는 롤러코스터인데 이쪽 스테이션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스테이션이 확대돼서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손님을 좀 받아야 되니까 오픈 모드로 우선 바꿔 놓을게요. 파워가 역시 깜빡이는데 파워를 눌러서 전원을 넣어주고 리스탑 버튼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이지가 차게 될 텐데 역시 R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게이지가 차게 됩니다. 다 탔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시스템 컨트롤이 깜빡이는데 여기를 클릭해주면 역시 시스템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서 유지 모습 모드로 바꿔주게 되고요. 역시 모든 블록을 다 켜주도록 합니다. 다 켜줬으면은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노멀 모드로 바꿔주고요. 그래야지 손님들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컨트롤을 닫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미 여기 손님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게이트 앞에, 그 다음에 손님들 점점 이쪽에 차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른쪽 버튼을,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이트가 열리게 되고요.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게이트가 닫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볼게요. 게이트가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게이트가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손님들이 탔으니까 이제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게이트를 닫아주겠습니다. 닫혔죠? 이제 사람들이 탑승을 했으니까 출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발을 합니다. 뒤에는 하차 지점인데 역시 스페이스 바 버튼을 한번 눌러서 출발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겨오게 돼요. 그럼 먼저 출발했던 열차가 이 앞에 대기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디즈니랜드의 스페이스 마운틴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안전바 검사를 이 앞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바를 내려줍니다.
안전바를 내릴 때는 역시 화살표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안전바가 내려가게 되고요. 그럼 초록색 불이 꺼지게 되고 잠시 후에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출발을 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엔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드를 바꿔보게 되면은 여기 출발을 했죠. 그러면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이 어두운 우주 속을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보시면 싱글 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 장애인 손님들이나 혹은 노약자분들이 먼저 탑승하실 수 있는 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싱글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온 사람들이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두 명 짝 지어졌는데 홀수로 오신 거죠. 그러면 싱글 라이더 한 명을 더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숫자 1을 누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자리를 하게 돼요. 1을 누르면 또 여기에 두 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먼저 탑승시켜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탑승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래쪽에 있는 트랜스퍼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앞쪽에 있는 레일이 바뀌게 돼요, 위치가. 그런 다음에 홀드 버튼을 누릅니다. 홀드를 누르면 여기가 딱 막히게 됩니다. 더 이상 열차가 가지 않아요. 이럴 때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면 빈 열차가 앞으로 당겨오게 되죠. 그런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홀드 버튼을 걸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왼쪽으로 열차가 가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탑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일반적인 손님들은 바로 출발을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운영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디즈니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거를 이 게임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L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바가 하나 생기면서 점차 줄어듭니다. 바로 이 장애인 손님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탑승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출발했던 열차가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바를 올려가지고 손님들이 나가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겠죠? 그러면은 위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바 올라가고 사람들이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돼요. 그 시간 동안에 이미 이쪽에 바가 사라졌죠? 손님들이 뭘 탑승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럼 역시 다시 한번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레일을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홀드 버튼을 풀어주시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역시 똑같이 이쪽에서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가지고 안전바 검사를 하고요. 빨간색 버튼이 전멸하면 엔터를 눌러서 출발을 시켜줍니다. 내릴 때에도 오래 걸리시기 때문에 역시 이쪽으로 디크를 옮긴 다음에 트랙을 옮겨서 내려줘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더 매지컬 게임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보통 어트랙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스탑 버튼을 누른다거나 사고지에서 열차를 빼거나 넣거나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것이 바로 라이드 심즈고요. 어트랙션 운영 방식, 즉 프리쇼라던가 큐라인이라던가 혹은 뭐 패스트레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비클은 어떻게 넣고 차고지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롤러코스터 레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있어서 테마파크 업계에서 어트랙션 개발 쪽이나 혹은 운영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사이트고요. 혹은 단순히 어트랙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저도 어트랙션을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이 사이트가 직접적인 엄청난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할 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이트이긴 합니다.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처음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만 조금 더 깊숙하게 파보시면 다른 어트랙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 하드는 정말 많은 연습들을 해야 되니까 이지랑 모더레이트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분간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재미를 찾고 계신다면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 놀이기구 운영 게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마파크 버프는 언제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테마파크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테마파크에 숨겨진 이야기,
팁,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테마파크 놀러 가실 때 분명히 도움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